서울 명동과 종로 일대 차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실은 관광버스 때문인데요. 이들 관광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도 겁내지 않을 정도입니다. 대책은 없을까요? 김창섭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인사동 길가.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지키고 있지만 아랑곳 않습니다. 청와대 주변도, 청계천 일대 도로도 모두 관광버스 주차장이 됐습니다. 다른 차들 오는데 왜 안 오느냐 이렇게 하니까. 지난달 중국 당국의 규제 해제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6호가 들어오면서 이들을 태운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가 크게 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른 차량은 운행에 불편을 겪기 일쑤고 사고 날 확률이 많죠. 저기 관광차들이 있으면 안 돼요.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는 말도 못하게 막혀요. 시민 안전도 위협받습니다. 저기 라인이 쫙 저 낙원 저 횡단보도까지 차고 이 앞쪽에도 버스가 차 있다가 우려되고 먼지나 이런. 갑자기 늘어난 6호에 관광버스 주차부지 확보는 미흡한 상태. 관광버스에 한해서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을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모자란 상황이고요. 이달 말 중추절과 국경절이 겹치는 중국 황금연휴를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